경북 영덕군 영해면 벌령리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숲에 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데요? 큰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 나무 냄새, 흙 냄새, 또이 싱그러운 공기 냄새, 산소 냄새인가? 예, 너무 좋습니다. 네. 포항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멋진 숲이 있었다니. 너무 늦게 와서 속상한데요. 네. 숲은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다 하죠. 싱그러운 자연의 향기가 그대로 코를 통해서 폐까지 그대로 들어오네요. 야, 뭐 말로 표현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 싱그러운 냄새, 공기, 비가 개고 난 이후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합니다. 네. 이 냄새, 이 공기 정말 행복합니다. 네. 정말 멋집니다. 네. 인간을 감동시키는 것은 결국 자연인 것 같아요. 자연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그 변치 않음에 감동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Alone in the dark, but now you've come along.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멀리 동해 바다가 보이는데요. 아마도 축산과 대진 사이의 바다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정말 멋집니다. 전망도 멋지네요. 내려갈 때는 전망대 왼쪽으로 나 있는 산길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소나무 숲속 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메타세콰이어하고 소나무는 또 느낌이 다르네요. 다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나무마다 냄새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 느끼겠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을 때, 그 바람으로, 숨으로, 나무는 먼저 한숨 지어 주었다. 제가 좋아하는 유시아 시인의 나무라는 시의 일부분인데요. 이렇게 많은 나무들을 한꺼번에 보니까 유시아 시인의 나무라는 시가 불현듯 떠오르네요.
마치 나무를 의인화시켜서 우리 인간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그런 존재로 묘사를 해놨더군요. 네. 다시 한번더 숲속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 정말 감동입니다. 숲은, 자연은 그 존재 자체로 큰 감동을 줍니다.